안녕하세요 여러분, 큰다오기 다빈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기념일, 다가오는 유엔의 날을 기념해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먼저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1945년에 설립된 국제평화기구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세계평화와 안전유지,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했습니다. 유엔의 날은 국제연합의 설립을 기리기 위한 날로 매년 10월 24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일 유엔데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국가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인 다가오는 유엔의 날을 맞아 큰다 서포터스 오기나은 씨가 직접 유엔 평화기념관과 유엔 조각공원을 방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연합이 수행한 역할은 매우 막중했습니다. 그럼 함께 유엔의 날을 기리며 유엔의 가치를 되새겨볼까요? 네, 여기는 바로 부산에 위치한 유엔 평화기념관입니다. 다가오는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연합이 설립을 기리고자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저와 함께 유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오늘 저는 유엔 평화기념관과 유엔 조각공원 방문을 통해 유엔의 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10월 24일 다가오는 유엔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도 유엔이 상징하는 평화와 번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기 큰다 사조 나은이었습니다. 네, 나은씨, 이번에 유엔 평화기념관에 방문해서 유엔의 창설 목적과 상징성을 둘러보고 또 이제 특별 전시까지 관람하니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보고 온 그려진 전쟁 특별전은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무려 사이버 전시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사이버 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네, 사이버 전시는 온라인상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형태인데요. 유엔 평화기념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획 전시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 저도 지금 한번 관람해보고 싶은데요.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유엔 평화기념관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씨, 이 다음 순서가 뭐였죠? 네, 기획 전시 카테고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 이렇게 사이버 전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직접 들어가 보니 실제 현장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전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참, 마지막 장소로 다녀온 조각공원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로 잘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산책로를 거닐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가졌겠어요. 맞아요. 다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그려진 전쟁이라는 특별 전시와 UN 조각공원을 방문해 보시면서 함께하는 UN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큰다 서포터스 오기 4조 지우, 나은이었습니다. 안녕.